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살면서 가장 감동받았던 선물 탑 9! 어떤 선물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9위 직접 만든 수제품 2.5%.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받아본 것 같아요. 여기서 말하는 수제품이 뭐 핸드메이드겠죠? 그쵸. 8위 생각지 못한 서프라이즈 꽃배달 2.7%. 이거는 얘기만 들어도 너무 설레요. 너무 기분이 좋네요. 7위 직접 정성껏 접은 학 1,000마리 2.7%. 이것도 받아본 적이 없네요. 학 1,000마리면은 말만 들어도 되게 많은 양이잖아요. 예. 그거 언제 접지? 6위 함께 찍은 사진을 인화한 사진첩 6.8%. 이런 거 정말 감동이죠. 그걸 만들면서 내 생각을 한 거잖아요. 5위 정말 긴 손편지 10.5%. 지금 나온 것 중에 제일 좋은 선물 같아요. 개인적으로 다른 것들도 정성이 대단하긴 한데 이 손편지는 맞아, 이 감성. 4위 내 얼굴 그린 레터링 케이크 11.1%. 인스타 이런 데서 사진은 많이 봤는데 한 번도 못 받아봤네요. 저는 직접적으로 본 적도 없어서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. 이거 근데 진짜 받으면 너무 감동일 것 같아요. 3위 특별한 날은 아니지만 응원하며 보내주는 기프티콘 11.8%. 맞아, 뜬금없이 갑자기 카톡이랑 이렇게 주면은 이게 뭐 금액 상관없이 이렇게 된다고. 주세요 좀. 아 네. 2위 돈으로 만든 꽃다발 케이크 18.8%. 이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하다. 그니까 많이 봤어 사진. 1위 갖고 싶다고 말한 거 기억했다가 주는 선물 30.3%. 맞아, 이런 게 그 선물 자체가 감동인 게 아니라 그동안 나를 생각을 했고 그걸 기억을 했다는 게 진짜 감동인 거죠. 그쵸. 저도 지금 1위를 한 그 내가 갖고 싶다라는 걸 기억했다가 주는 선물, 이게 제일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. 저도 마음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돈다발 케이크를 받으면 그게 더 좋을 것 같긴 해요. 아니 뭐 이런 걸 좀... 여러분들은 이 순위 말고도 받았던 것 중에 좀 감동적이었던 선물 이런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 공감도 하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재미있는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